제가 평소 때 한번 해보고 싶은 피칭이었는데, 이거를 작천장에 가가지고 데크에 피칭을 할까, 아니면 이런 약간 자연적인 느낌이 굉장히 잘 나는 곳에 와서 피칭을 할까 좀 고민을 하다가 작천장은 예약불가로 오늘 여기로 넘어왔습니다. 뭐 잘 온 것 같아요. 구석진 자리 오니까 조용하고 사람도 별로 없고, 그런데 바람이 여기가 좀 많이 타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바람에 조금 모르겠습니다. 예, 타프는 아닌데 오늘 가지고 온 게 캔빌의 삿갑 타프를 들고 왔어요. 그게 바람에 강할지 안 강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삿갑 타프를 치고, 그리고 테두리 이렇게 바람이 막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 테두리를 막을 수 있게 커버를 좀 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가운데다가 여기 바닥 상태가 뭐 보면 아시겠지만 잔디바닥이에요. 아주 풋풋한 잔디바닥인데, 뭐 지금 상태로는 좀 말라서 지푸라기가 이제 날리는 부분도 있고 한데, 여기가 결로가 좀 많아요. 땅에서 바로 그냥 습기가 바로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바닥에다가 텐트를 칠 생각은 없고 오늘도 코트 텐트를 이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피칭이 딱 끝나고 나면 뭔가 원두막스러운 그런 느낌이 연출될 것 같은데, 어쨌든 비가 올지도 모르니 빨리 후닥후닥 피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설치하는 방법은 인터넷으로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냥 실전으로 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모서리에 보면 폴에 끼우는 데가 있거든요, 스킨이. 그걸 다 끼워 주시고 이 상태로 그냥 두면 됩니다. 그리고 다리를 한 번에 하나씩 살삭살삭 1단계씩 올려야 돼요. 자, 여기까지가 1단계만 펴 놓은 상태입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높여야 되거든요. 요 정도만 하더라도 혼자서 쓰기에는 뭐 비 맞고 할 때 좀 좋겠네요. 여기에 사이드 월이 따로 판매를 하거든요. 그것까지 치면, 그리고 이게 TPU로 된 창도 좀 이따가 별매를 한다고 합니다. 안에 팩은 이런 젓가락 팩이 있는데, 요거를 솟대는 전 잘 안 써요. 근데 요거는 아래쪽에 팩 다운하는 부분에는 요걸 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유는 요게 얇아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팩들이 저기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얘를 쓸 생각이고, 바이라인부터 정리를 조금 해서 묶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칭은 끝났습니다. 뭐 너무 쉽네요. 얘가 가지고 다닐 때 부피가 좀 커서 그렇지 뭐 피칭하는 거는 진짜 쉽습니다. 바람이 불든 안 불든 얘는 좀 팩다운은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닥에 팩다운을 해야지 이 다닐 때 혹시 발로 툭 쳐가지고 무너지진 않겠지만 그래도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바닥 팩다운은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바람이 안 불면 여기 가이라인은 잡을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뭐 요 정도 해놓으면
이게 찍혔으면 찍혔지 무너지진 않을 것 같아. 야, 칼라는 이게 카키 블랙, 이렇게 카키 블랙 탄 세 종류가 있는데 이게 지금 물량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캔빌에서 보내주실 때 제가 선택지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카키를 받아왔습니다. 요거 폴대 색깔이 약간 탄 느낌이라 가지고 탄 컬러도 괜찮을 것 같고, 저는 원래 블랙을 하고 싶었는데 그거는 받을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여기 이런 부분에 보시면 이제 텐션이 막 그렇게 강하진 않거든요. 근데 요 부분도 이렇게 스트랩 천으로 뜯기지 않게 잘 처리가 되어 있고요. 요런 부분에 약간 바느질 자국이 보이기는 하는데 요런 부분에는 심슐링 같은 거는 이건 없어요. 그래서 비가 새 들어올 건가? 이런 부분에는 심슐링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 이런 부분에서 젖어가지고 물이 좀 뚝뚝뚝 떨어질 것 같기는 합니다. 그 외에 박음질 부분은 심슐링 처리가 다 돼 있어서 특별한 문제는 없고요. 그리고 천장 부분에는 이제 요 부분을 세워줄 때 손으로 꾹 누르면 이게 딸깍하고 우산처럼 펴져요. 그래서 살을 다 펴가지고 이런 구조를 만들고요. 그리고 얘는 보면 이렇게 프레임들이 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프레임들에 나중에는 이제 사이드 월을 걸어가지고 아예 텐트처럼 만들 수도 있는데, 요 사카타프가 종류가 이 사이즈별로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받은 사이즈는 그렇게 크진 않죠. 밑에 요 부분이 한 2m쯤 돼요. 2m. 2m에 2m 짜리라서 그렇게 막 크진 않은데, 만약에 비가 좀 들친다 할 때는 얘를 사이드를 그냥 내려주면 됩니다. 내려서 지금 여기 단계가 1단, 2단, 3단, 4단까지 이렇게 쭉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적당히 조절하시면 될 것 같고, 얘를 가지고 진짜 미니멀하게 막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일 밑단에다가 내려가지고 아주 낮게 좌식으로 뭐 써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로고는 요 여우 캔빌 모양 요 캔빌에 로고가 한 군데 두 군데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서 볼 때는, 바깥에서 볼 때는 얘가 사각이잖아요. 근데 안에서 볼 때는 이 처마 끝까지 얘가 쭉 나가니까 총 8각의 구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로고 같은 거 보이게 치고 싶으신 분들은 위치를 잘 설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뚝딱해서 한번 다 쳐봤습니다. 그리고 안에는 뭐 뭘 걸거나 하는 고리 부분은 보이진 않지만 이런 부분에 얼마든지 뭔가를 카라비나나 이런 걸로 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명을 걸거나 위에 타프펜을 돌리거나 하는 거는 뭐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요 스킨이 좀 얇은 느낌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거는 이 프레임이랑 스킨을 아예 분리를 할 수 있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캔빌에서 조금 더 개발을 만약에 더 뭔가 추가적으로 한다면 요것도 TPU 창을 적용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 보이잖아요. TPU 창 버전도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사이드 월도 지금 여기 프레임에다가 사이드 월을 이제 치게 돼 있는데, 뭐 스킨을 좀 더 개발을 한다고 치면 우리 차량용 그 텐트를 치면요, 어넥스라 그러나 여기 지퍼나 찍찍이를 달아가지고 쭉 길게 빼잖아요. 그런 식으로 저는 만들어도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더 꺾어가지고 마치 몽골 텐트 비슷하게 아래쪽에는 팩다운을 하고 위에는 지퍼로 닫고 하는 형식을 만들면 좀 더 좋을 것 같은데, 이건 제가 캔빌에 한번 건의를 해볼게요. 그런 식으로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요 스킨도 추가 구매를 만약에 해서 별도로 판다면 안에 이제 암막 처리 있죠. 암막 처리가 돼 있어서 여름에 시원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스킨으로도 개발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만약에 홀잭을 하나 할 수 있게 만든다 그러면 안에서 연통을 뽑아서 이제 겨울철에도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설치가 번거로울 줄 알았는데 설치는 일단 안 번거롭고요. 그리고 보관하는 이 백도 나름 괜찮습니다. 안에 뭐 완충제나 이런 것들이 따로 들어있진 않은데 기존에 보관할 때, 택배할 때 같이 왔던 박스 그냥 안 버리고 그냥 사용을 하면 될 것 같고요. 평소 때 보관하실 때는 세워서 보관하거나 눕혀서 보관하거나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 지금 주머니가 따로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는 저 스킨을 그냥 옆에다가
보관을 해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이런 식으로 저의 오늘 원두막 세팅을 1단계를 마쳤어요. 자, 그러면 2단계 세팅은 뭘 할 거냐? 자, 여기까지는 캠빌 제품이었고요. 2단계 제품은 미르카 제품을 여기다가 설치를 할 건데, 지금 얘는 사이드홀이 없잖아요. 제가 따로 받지는 않았거든요. 그거 달라 얘기도 안 했습니다. 그냥 협찬해 주실 때 그냥 있는 거 그대로 받았는데, 사이드홀을 제가 설치를 할 거예요. 사이드홀이 미르카에서 나온 굉장히 긴 녀석을 하나 들고 왔거든요. 그걸 설치를 해서 한 바퀴 빙 둘러버릴 생각입니다. 그러면 원두막의 모양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피칭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움직이면 진짜 시원한데 움직이면 덥고 뭐 땀이 또 뻘뻘 날 정도는 아니고 좀 그래요. 자, 사카타프. 솔직히 말하면 이 사카타프는요, 제 개인적인 취향은 아닙니다. 이 사카타프가 작은 사이즈도 있고 큰 사이즈도 있는데, 제가 어저께 사용한 사이즈는 작은 사이즈에 속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만약에 사이드월을 치면 안에 공간이 2 곱하기 2 정도 나오는 공간입니다. 높게 칠 수도 있고 낮게 칠 수도 있고, 옆에 그 높이 조절이 가능하니까 그걸로 뭐 바람 부는 날이라든지 아니면 뭐 내가 원하는 어떤 피칭의 모습에 따라서 다르게 좀 설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타프는 뭐 폴대의 높이를 조절해서 한쪽은 낮게 하고 한쪽은 높게 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 이 사카타프는 사실 4개의 지지하는 다리가 모두 똑같은 높이가 돼야지 안정적으로 얘가 균형을 잡거든요. 그래서 뭐 햇볕이 든다고 해서 한쪽 기둥을 낮춰가지고 그쪽으로 이렇게 낮게 만들고 하는 거는 일단은 안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면 사이드월, 네, 별도로 구매하는 것들을 따로 구매를 해서 설치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저께는 윈드스크린까지 한번 둘러가지고 약간 원두막 같은 그런 느낌을 연출을 한번 해봤었는데, 실제로 진짜 원두막 같은 느낌이 만약에 들게끔 하려고 하면 안에 야침을 넣고요, 그리고 사이드월로 이렇게 디귿자로 테두리를 둘러주시면 진짜 원두막 같은 그런 느낌이 바로 나올 것 같아요. 이게 모양 자체가 위에가 이렇게 사각형은 아니고 딱 팔각형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데, 뭐 그래서 사각형보다는 그늘막에 어떤 햇볕을 막아주는 역할도 조금 더 많이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이걸 타프로 치면요, 비가 굉장히 많이 올 때는 뭐 사이드월을 설치하지 않으면 뭐 옆으로 비는 당연히 다 들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위에 그 천 자체가 그렇게 넓지 않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완전하게 타프를 대용해서 사용을 하시려면 좀 큰 사이즈를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얘는 사실 미니멀이라고 부르기가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골프백 가방만한 거 보셨잖아요, 그죠? 패킹할 때 이 전체 프레임이 전부 다 쇠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무게도 상당하니까 얘를 이렇게 끌고 다닐 수 있게 바퀴까지 지금 달려 있는 상태인데요. 이왕 구매를 혹시 이 사카파타프가 마음에 들어서 이왕 구매를 하시겠다라고 하시면
저는 큰 사이즈를 오히려 더 추천드립니다. 이왕 뭐 차 안에 저 정도의 적재 공간이 있으신 분들이 사실 저걸 살 거잖아요, 그죠? 저거는 미니멀 캠핑에는 당연히 뭐 물론 부피가 작다고 해서 미니멀은 아니죠. 부피가 크더라도 꺼내놓는 짐들이 개수가 작으면 어떻게 보면 미니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취향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타프 치는 게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뭐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저께 여기는 낮에 바람이 좀 많이 부는 동네라 가지고 다리 지지대에도 팩다운을 하고 가이라인 잡아서도 팩다운을 해서 총 8개의 팩다운을 하기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바람이 불더라도 좀 안정적으로 버틸 수 있었는데, 바람이 뭐 거의 없는 날이다 라고 하시면 그냥 가이라인 정도만 잡아 주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굳이 뭐 지지대 부분에 팩다운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실제 캠핑 다니면서 쓰는 것도 괜찮기는 한데, 노지 같은 데 다닐 때 이 바닥 상태 별로 안 좋은 노지들, 그런 데서 이렇게 타프 치기가 좀 애매하잖아요, 그죠? 흙도 많이 묻고 그런 데서 저거를 사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바닷가에 가가지고, 파라솔은 사실 바람 불면 좀 취약하거든요. 파라솔 대용으로 사용을 하셔도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캠핑 용품 중에서 뭐 텐트나 타프류 이런 것들을 보면 쉘터까지 포함해서 부피가 거의 1, 2급으로 다 투어요. 뭐 단일 캠핑용품에서는 당연히 제일 큰 게 등유난로기는 하지만 뭐 그건 늘 들고 다니는 건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 천으로 돼 있는 뭐 텐트나 쉘터, 타프류 중에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는 제일 크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무게도 뭐 제법 나가는데, 사실 끌고 다니는 거니까 무게는 뭐 그렇게 신경을 안 써도 되는데, 이 차 안에 가지고 다닐 때가 조금 큰 것 같습니다. 제가 차에, 저는 이제 레일을 타잖아요. 예. 그래서 저거를 트렁크에 넣으려고 하니까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2열 그 밑에 레그룸 있죠, 거기다가 딱 넣으니까 딱 알맞게 들어가던데, 그렇게 해서 가지고 다니면 뭐 충분히 잘 활용을 할 수 있겠다 싶기는 합니다. 뭐 최종적으로 이제 결론을 좀 드리자면요, 좀 특이한 모양의 타프를 한번 이제 사보고 싶다 하신 분들, 그리고 막 팩 받고 그 다음에 각 안 나오는 데서 뭐 세팅하고 타프 치고 하는 것들이 귀찮다 하시는 분들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천을 드리지 않는 분들은요, 캠핑을 진짜 미니멀하게 좀 다니고 싶다, 뭐 부피 큰 짐들이 싫다 하시는 분들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거는 모양 자체의 호불호도 당연히 있을 거고요. 어떻게 날렵하게 잘 빠진 타프 같은 어떤 쉐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약간 투박한 원두막 모양의 저런 사카타프는 어떤 취향이 아닐 수도 있을 거고, 그래서 호불호가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피칭의 편의성, 나는 진짜 막 뭐 타프라면 진절머리가 난다 하시는 분들도 사카타프, 저거는 타프라고 부르기 애매하잖아요, 그죠? 그늘막이면 그늘막, 타프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워.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피칭할 수 있는, 야외 피크닉 갈 때 차에 실고 가갖고 뭐 캠핑카가 아니니까 짐이 트렁크에 늘 이제 SUV 같은 경우는 공간이 좀 있잖아요. 뭐 그런데 가지고 다니면서 좀 간단하게 피칭을 하고 그냥 놀고 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거 하나 챙기시고, 아이스박스 하나 챙기시고, 그 다음 의자도 필요 없어요. 밑에 돗자리 하나 챙기시면 언제 어디서든 뭐 캠핑장 뿐만 아니라 야외, 노지, 그 다음에 뭐 공원 이런 데도 사용할, 그늘막이 허용되는 공원들, 팩 막질 하기 좀 그렇잖아요, 그죠? 남들 눈도 있고. 그래서 그런 데서 사용하기도 좀 괜찮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찌됐든 저렇게 천으로 뭔가를 이렇게 공간을 만드는 어떤 구조물들은요, 바람이 불면 바람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냥 단독으로 사용한다, 뭐 정말 산들바람 정도면 저 정도의 무게의 프레임을 가지고 있으니까 버티겠지만, 좀 바람이 좀 분다 하실 때는 항상 망치 하나는 챙겨 다니시고, 가이라인이나 팩은 안에 다 동봉돼 있으니까 뭐 돌멩이라도 줄어서 박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가이라인을 치시고 사용을 하시면 좀 안정적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바닷가 같은 데서는 돌멩이에 그냥 묶어 넣어도 될 것 같고요. 자, 최종평 5점 만점 뭐 이런 게 크게 의미가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걸 객관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제 어떤 주관이라든지 제 취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는 리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총점을 객관적으로 못 내리지만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 5점 만점에 총점을 내리면 저는 4점 한 8 정도 됩니다. 0점 2점을 굳이 뺀 이유는 저는 까만색을 좋아하는데 저거를 협찬받을 때 물론 내 돈 주고 샀다 하더라도 까만색이 없었어요. 물량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칼라가 조금 나한테는 애매한 색깔이었다. 네, 저는 이제 카키는 졸업했거든요. 네, 더 이상 카키색을 선호하진 않아가지고 까만색이었으면 진짜 좋았겠다 뭐 그런 생각까지 하면서 네, 오늘의 리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좀 재미있었다 라고 생각이 된다면 뭐 이건 신상품은 아니고 이미 리뷰도 많이 올라와 있고 조금 늦은 리뷰긴 하지만 오늘 좀 색다르게 제가 피칭해서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이런 영상들이 파파스 캠핑의 노력이 가상하다 싶으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구독도 아직 안 하신 분들이라면 구독하는데 돈 안 들어가고 그죠? 여러분들 손해보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영상도 자주 올리기 때문에 볼 것도 많거든요. 예, 구독도 아직까지 안 하셨다면 한번 꾹 눌러주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